자, 질문. 몇 번이냐고. 54번에 110번까지 있어? 누나도 거 그냥 54번. 어? 선생님 이거 잠깐 54번 없는데 이거 순서가 잘못되거든. 응? 54번 순서를 잘못 찍어가지고. 야야 이따가 다시 찍든지 해. 그러면 자, 54번 봐보자. 우리말로 뭐를 만들라는 거야? 오직 눈만 이쁜 화분을 내 가져오는 정규의 정규의 빡세요. 자, 어렵지 당연히. 여기 이제 뭐 연습이냐면은 뭐 연습이다? 영작 연습. 뭐 하는 이런 투부정사 연습이야. 뭐 할 이런다든지 뭐 하는 이런다든지 이런 말일 때는 to 동사 요걸 쓰면 돼. 일단 가보자. Only링 주어 동사 가야 되니까 얘가 주어니까 동사 써야 되겠네. 뭘 가졌어? 기능. 뭘 가졌다 하니까. Have. 자, have인데 has를 쓰거나 아니면 과거면 had. had 이렇게. 그럼 가졌다냐 가졌었다냐를 판단하면 되는데 좀 애매하지만은 둘 중에 하나 쓰면 되고. 뭘 가졌어? 이제 목적어 써야지. 뭐? 이거지? 용기와 정직을. 용기와 정직 어떻게 쓸까? The courage. On 뭐야? And 이런 거 왜 없어? The courage and 정직. Honesty. 이렇게 쓰겠지. 그 다음에 빈 화분을 내게 가져오는. 그래서 뭐? 하는 하니까 이제 to를 쓰는 거야. 가져오는. To bring. 이렇게 쓰면 되겠지. 뭘 가져와? On empty pot. 이렇게 쓰면 되겠지? 자, 이런 형태대로 가면 되는 거야. 이게 답이 과거로 돼 있나 현재로 돼? 과거로 쓰면 되겠다. 과거로 써. 또 다른 번호? 저 끝났어요. 여기서 이렇게 훑어봐. 각자 다 풀고 나 15개를 또 풀어야 되잖아. 이것도 15개. 전부 다. 그런데 좀 힘들겠다. 답은 참고해도 돼. 어차피 나한테 통과해야 되니까. 그런데 답은 참고하더라도 잘 모르겠다는 것들 여기서 찾아가지고 지금 질문하면 돼. 각자 한두 개씩만 더 받아줄게. 빨리 훑어봐라. 저는 그러면 4월 19일 것까지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. 일단 이거에서만 질문해. 자, 28번부터 있는 부분 여기를 잠깐 볼게. 자, 이거 자 투부정사 연습이야. 이렇게 명사 쓰고 to 쓰고 해서 뭐 할 이렇게 쓰는 거. 자, 28번 만들어 보자. 어떻게 할까? 어디에 저거? 28번 어떻게 할까? Do you 그렇지. Do you have a book? 이렇게 했지. 책 있냐 해놓고 여기에다가 book, a book 이렇게 쓰고 읽을 하니까 어떻게 쓰면 돼? To read. To read 이렇게 쓰면 돼. 다음 이거. 자, 나는 집이 있다. I have a house. 쓰고 a house 쓰고 살 집 어떻게? To live인데 여기에다가 뭔가를 하나 더 써줘야 돼. 자, 요건 좀 이따가 보고. 그 다음 이거. 나한테 먹을 것 좀 주라네? 그러면 give me something. 요걸 써야 되겠네. 그러니까 something to eat 이렇게 써야겠지. 다음 이거. 우림. 열대우림 같은 거면 이제 tropical 이렇게 하면 열대우림. 저건 우림이야. 비 오고 숲이 많아요. 우거진 거.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? They
They do many things to take care of the rainforest. 아니지. 그럼 말이 안 되는데? 안 돼요? 아니면 틀린 거겠죠. 31번이 문제가 아 여기서는 다른 걸로 나왔구나. 자 요거 보자. 자 이렇게 될 적에는 to가 뭐였다 뜻이? 뭐뭐 할, 뭐뭐 하는 이런 뜻이었지? 또 이런 to 부정사도 있지만은 이렇게 어떤 뜻도 돼? 뭐뭐 하기? 예. 위에서 이런 뜻도 돼. 요게 지금 그런 거야. 그럼 요걸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요거 요거는 써볼게. they 뭐? do 한다. 뭐래? many things 많은 것들을 한다. take care of가 돌보다야. take care of 돌보다. 뭘 돌보다? the rainforest를. 그래서 우림을 돌보기 위에서 이렇게 되니까 위에서가 뭐야? to를 써야 되겠지? 그럼 이렇게 to를 써야지 뭐뭐 아 이게 꾸며진 게 아니라 뭐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 되는 거야. 그 다음에 이거 of는 어디 써야 돼요? take care of 아. 붙여서 자 이거 I have no friend 되겠지? 친구가 없다. 어떤 친구? To play. to play 놀. 근데 여기는 with를 써야 되지. 함께 놀아. 자 그래서 여기에 friend인데 to play 이렇게 쓰는데 여기 또 뭘 써야 돼? 자 그거 들어가는 것들을 한번 봐볼게. 다 여기 있는 걸 뒤로 넘기는 거야. 자 이렇게 넘겼을 때 전치사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보는 거야. 그럼 어떻게 돼 이거? 책을 읽다 하면 어떻게 돼? read 이걸 뒤로 넘겨봐. read a book 하니까 딱 맞아. 뭐가 필요해? 맞는데요. 딱 맞지? 그럼 전치사 안 쓰는 거야. 이것도 봐봐. 뒤로 넘겨봐. eat something 뭔가를 먹다. 바로 말이 되나? 그러니까 전치사 안 써. 이거 보자. 뒤로 넘기면 leave a house 어때? 어떻게 써야 돼? live in a house 이렇게 돼야지. 그러니까 in을 써야 되는 거야. 그 다음 이거 보자. play friend 어때? 뒤로 넘기면 안 맞지? 어떻게 해야 돼? play with friend. 그렇지. play with friend에서 친구와 놀다지? 그러니까 with를 써야 되는 거야.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지. paper야. 종인데 to write야. 이건 맞을까 틀릴까? 쓸 종이? 안 맞죠. 쓸 종이? 안 맞아요. 종이를 뒤로 넣어봐. 어떻게 돼? write on a paper. paper에다가 쓰는 거니까 on을 써야지 맞는 거야. 자 똑같아. pen이야? to write야. 쓸 펜 좀 주세요 했어. 그럼 어떨까? to write 이걸 뒤로 빼면 그럼 또 with 들어가죠. 펜으로 쓰지? 네. 그러니까 이것도 뭐 써? with 이렇게 써. 오케이? 네. 자 그 다음에 친구야? friend 좀 전에 배운 거 응용이야? to take care가 돌보다야? to take care 자 어때? 돌볼 친구 어때? 좀 전에 배운 거야. 한 번 더 생각해봐. 아, 뭐라고요? 자, 뒤로 빼봐. 그러면 어떻게 돼? Take care of friend. 맞아? of. 그렇지. 아까 뭐라고 그랬어? 뭘 돌보다는? Take care of. of까지 써야 되냐. 이게 또 of가 필요한 거야. 자, 그래서 전치사를 써준다, 안 써준다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뒤로 뺐을 때 쓰냐, 안 쓰냐. 그런 것들을 판단하면 되는 거야. 이게 몇 번이지? 그거 몇 번? 32번이거든요. 38, 39, 30, 31, 32고요. 맞아? 맞아. 맞구나. 그 정도. 이야. 제가 더 좋을 것 같아요. 점수는 내일 또 와야 될 것 같은데. 그러면 저 쌤. 질문이 있는데 어. 쌤이 그 만찬이랑 저한테 싹 다 풀라고 하셨잖아요. 일단은 이건 여기까지.